마지막을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올해 10만 명이 왔으면 지난해에는 만 명이 왔습니다. 10%밖에 안 왔다고 그래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예능과 비교해서 나는 인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을 하면서 두 번째 이제 이슈로 또 프레임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면 주최자가 없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또 한 이틀 공방을 벌려요. 그 다음에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에게 모든 그 권한을 넘겨줘서 발생한 문제다. 또 이렇게 넘겼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용산경찰서장 이하 경찰관들의 책임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오늘 정작 국무총리는 국가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자기는 동의하고 국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정공백 때문에 인사청문회로 인한 행정공백 때문에 계속해서 장관 경질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불과 이상민 장관 이전에 장관이 있었을 때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고 제대로 대응했던 국가가 있었는데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 되고 나서 국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국가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제 이야기입니까? 국무총리 이야기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문책 인사를 안 하고 대통령은 일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입건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오늘 어제 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빨리 왔느냐 늦게 왔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왔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었죠. 기동대 한 개만 있었어도 뒤쪽에서 사람만 빼줬었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었죠. 왜 빨리 왔느냐 늦게 왔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와 사태 파악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식이 비슷합니다. 네, 하은기 전 부대변인. 희생자 중에는 외국인도 있으니까 외신이 따져봤습니다. 총리한테 따져보니까 총리가 거기서 농담하고 웃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랑 지금 아무리 우리 정치가 웃겨도요.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서 웃기고 있는 거랑 인식이 다 비슷한 겁니다. 행정공백 때문에 뭐 사퇴는 안 된다? 아니에요. 영국은 선진국이잖아요. 그래도 트러스가 바로 사퇴하잖아요. 총리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행정공백이 아니라 본인들이 무정부 상태처럼 만들고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사퇴 안 하더라도 경질 안 하더라도 메시지는 줄 수 있어요. 사퇴 수습하고 난 뒤 물러나게 하겠다고 하면 돼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 사퇴해야 됩니까? 내지는 대...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퇴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원래 그 세월호 때 이주영 장관이 수습 후에 사퇴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수습하셨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수습하고 사퇴하시라 그렇죠.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수습을 하시고 사퇴하셨잖아요.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아까 그 지위에 문제가 생겨요.